야, 진짜 충격 받았습니다, 저도. 아, 충격 받으셨어요? 아, 정말 그 저 노량진 네. 수산시장 가가지고. 네. 아, 그 정말 전혀 계획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김영선 의원인가요? 가더니 갑자기 수정물을 이렇게 떠먹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또 남자 국회의원이 자기도 짭조름하네. 아, 선생님도 충격 받으셨어요. 제가 상당히 비위가 좋거든요. 예. 뭐 음식 같은 거 남들 못 먹는 것도 잘 먹어요. 예. 근데 수정물은 못 먹거든요, 제가. 아니, 선생님만이 아니에요. 아무도 수정물을 안 먹어요. 아, 그거 되게 더럽거든요. 그렇다더만요. 집에서 이거 키워보셨습니까, 물고기? 아, 예. 키워보면 이 막 이끼 같은 거 그렇죠, 끼어 그렇죠. 있고 막 네. 둥둥 물고기 똥 떠다니고 네네 엄청 더러워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청소할 때마다 아우 막 이제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떠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그보다 깨끗할 수는 있는데 아 그래도 비위가 대단히 좋다 애들이. 네. 그리고 뭐 참 사람이 망가지면 저기까지 망가지는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왜 얘들이 이런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보면 그 자기가 흑백을 전도시켜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뭐 삼성 갤럭시가 뭐 애플보다 좋다 이런 거짓말 진짜로 좋은가요? 하여튼 이거 거짓말 예. 거짓말을 치면 이런 거짓말은 할 수가 있어요. 아. 나름대로 자기를 설득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도 믿을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하면서. 근데 서울이 미국의 수도다.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들한테 막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이 사실은 이쪽에 동아시아이지만 미국의 수도거든요. 종교적이네요. 막 그걸 설득하려고 그러면 일단 문제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자기가 자기를 일단 설득해야 되거든요. 네.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럼 그걸 하는 동안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느냐. 네. 제일 심한 게 자기 모멸감. 내가 이런 짓거리까지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구나. 자괴감, 뭐 그다음에 이제 부끄러움, 네. 분노 이런 게 막 폭발합니다. 한마디로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요. 예. 그러면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면 당연히 광적인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기 모멸감이 심하면 나 오늘 망가질 거야. 예.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나 오늘 네. 망가질 거야. 막 망가지는 짓을 하잖아요. 예. 남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까지 하지? 그렇게 해요. 네. 왜? 자기 모멸감에 그게 날아가면 자기 학대, 자기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아.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실을 제가 볼 때는 네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다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 스스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네네. 근데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괜찮다고. 예. 이렇게 흑백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 아.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약간 미쳤다.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정신 착란이다. 저번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그 급으로 가는 거죠.